집에 빚은 왜 좀 있었나요? 빚 같은 경우에는 악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빚이 있었고 경영 부분에서 조급 빼지니까 누적되고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빚이 쌓여가는 상태였습니다. 혹시 그 금액 여쭤봐도 됩니까? 금액이 3억이 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남 하동군 악양면에서 감과 매실 농사를 짓고 있는 박문수라고 합니다. 올해 이제 29살입니다. 여기 고향이세요? 예, 저희 여기 토박입니다. 주로 무슨 농사를 하시나요? 대분갑 농사가 주가 되어 있고요. 매실이 재배하기가 적합한 지역이어서 매실 농사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공도 농업 전공을 하셨나요? 농업 경제학 전공했습니다.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에 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를 가는 시기가 한중 FTA 시기하고 겹쳤습니다. 농민분들이 모여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한중 FTA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젊었을 때 폐기로 중국으로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농장에 들어와서 제가 느꼈던 건 재정적인 상황이나 혹은 운영면이나 경영면에서 너무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빚은 왜 좀 있었나요? 빚 같은 경우에는 악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단순히 어떤 상품의 문제거나 사람의 문제는 아니었었고 최초의 빚이 있었고 경영 부분에서 조급 빼지니까 단기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빚이 쌓여가는 상태였습니다. 혹시 그 금액도 여쭤봐도 됩니까? 금액이 3억이 넘었습니다. 대출을 같이 갚아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외활동을 일찍 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는 생활을 했었고 빚은 많이 정리가 됐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의 인적 기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네. 무슨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하고 분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1차를 조금 더 관리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공, 유통, 판매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장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상품을 많이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SKU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줄여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일을 했었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영업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매실 농사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만 2, 3천 평 정도 될 겁니다. 저희 10분의 1 정도 됐습니다. 3년 전에는. 그러면 10배 늘린 거네요, 양을? 네. 자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땅을 빌려서 하시는 거예요? 자가 농사는 많이 없고 다른 분들의 밭을 임대를 해서 농사 짓는 게 많습니다. 이 하동 지역이 매실로 유명해요? 하동이 매실을 재배하기 적합한 기후가 형성이 돼 있어서 온라인 쪽에서는 하동 매실이 많이 유명한 편입니다. 지금 매실이 조금 열려 있네요? 네, 매실 좀 달렸습니다. 수확기가 언제입니까? 매실이 5월 20일 정도부터 수확을 시작합니다. 이거를 따서 뭘로 제일 많이 활용하나요? 매실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깐매실이나 혹은 장아찌용으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 좀 작은 것들은 저희가 매실 원액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양은 한 100톤 정도 되고 지역에서 수매한 양은 30톤 정도 돼서 총 130톤 정도 가공을 했습니다. 깐매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한테 직접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실청 같은 경우에는 B2B나 혹은 OEM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깐매실이 뭔가요? 집에서 매실청을 많이 담으시는데 매실청을 담으시면 매실액이 나오고 난 건더기가 활용도가 없었습니다. 그 깐매실은 씨를 뺀 쪼갠매실입니다. 씨를 뺀 쪼갠매실을 가지고 매실청을 담그시면 건더기는 매실 장아찌가 되고 액은 액기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맛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많이 찾으시는 편입니다. 매실 농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병충해가 뭔가요? 매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시사리 존벌이라는 원래 복숭아에서 기생했던 그런 존벌이 있습니다. 벌이 있습니다. 그 시사리 존벌에 한번 오염된 농가는 친환경 농법으로는 잡을 수가 없고 수확량이 약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실을 잘 키우기 위한 혹시 노하우가 있습니까? 땅에는 충분히 퇴비를 주고 그 다음에 이시 측정을 해서 영양분이 과잉되지 않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방제를 하면서 연면시비 농법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잎을 통해서도 영양분 흡수하기 때문에 다른 농가보다는 훨씬 더 매실 수확량이 많은 편입니다. 매실은 어떻게 따요? 저희가 진동으로 털어가지고 하는 것도 사봤고 대나무 작대기에서 두드려보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매실 품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바구니 하나 놓고 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따야 됩니다. 이런 인건비가 많이 드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여기는 지금 주입하는 공간인데 여기서 하루에 많게 하면은 하루에 1,000개까지 병입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제품은 네. 주로 어디로 나가나요? 온라인에서 직접 판매도 많이 하고 있지만 OEM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소스용으로 도매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독립경영체가 있으신 거예요? 올해 청착농을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원이 좀 있나요? 대출 금액이 5억까지 크게 늘었고 상환 조건도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10년 더 늘었습니다.
달마다 나오는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씩 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대봉나무가 있네요. 저희가 대봉감 10회지 마을입니다. 네. 마을 이름도 대봉감 마을로 되어 있는데. 감은 몇 평 정도 농사를 하세요? 저희가 수매량이 한 160톤 정도 되고 면적으로 치면 2만 평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직접 농사 짓는 거는 한 4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러이러하게 농사를 지어주세요 한 다음에 따는 건 저희가 땁니다. 네. 네. 한 8,000평 정도를 직접 농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대봉감은 원물로 팔아도 가격이 높나요? 원래는 원물로 판매되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5년 만에 풍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대비해서 3배 정도 양이 생산이 되었고 감을 따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봉감이 품질이 좋죠? 그 부분을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이 파동군 악양면 같은 경우에는 대봉감을 재배한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사람들한테 대봉감은 어떤 수익의 대상이다라기보다는 지역적으로 문화입니다. 조기 수확을 하지 않습니다. 감을 11월 초에서 중순까지 충분하게 익혀서 팔기 때문에 감이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어딘가요? 냉동창고로 가고 있습니다. 대봉감 저장창고요? 네네. 작년 가을에 수확한 대봉감을 여기서 보관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설에도 많이 찾으시지만 요즘에는 간식으로도 많이 소비를 하셔서 저희가 저장을 해서 연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살 수 있어요? 오픈마켓에다가 동식결 꽃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예, 꽃감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 지역에서 나는 감 가지고 가공한 꽃감입니다. 대표님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저희 꽃감 건조하는 건조기 아닙니다. 대봉감은 감 사이즈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크기별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작은 감은 뭐 한 6일 정도 말리고 큰 감은 한 8일 정도 말리는 그런 작업을 거쳐서 뭐 이 순환을 잘 시키는 게 여기서 관건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예요? 빛은 빛대로 깔려있고 농장의 바닥 포장도 안 돼 있는 상태여서 농산물 가공을 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재고가 쌓여 있어서 물건만 팔면 해결이 되는 상황도 아니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기존에 아버지가 20년 넘게 해왔던 거하고 반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갈등도 많았었고 또 저 스스로와의 싸움도 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랑 많이 싸우셨어요? 많이 싸웠습니다. 반대로 귀농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나요? 농촌에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 집에서는 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회피하지 않고 농장에 들어와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 또 가족들도 다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자긍심을 많이 느낍니다. 아버지도 사실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하시지만 다른 분들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자랑스럽고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작물 해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전혀 안 해봤습니다. 곶감이 이미 어떤 삶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20년 전에 그 축산업 하시다가 망하셨을 때도 저희 농장을 일으켜 세웠던 게 곶감이었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곶감철에는 곶감 일을 해왔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곶감이 어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제가 거기에서 수익성이 안 나오고 혹은 빚이 져 있다고 해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목표 있으세요? 저는 곶감이라는 품목에 대해서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곶감을 소비하는 게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감술이라든지 감와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감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존경하고 있는 로기아 대표님, 그리고 도드람, 닭 쪽에서는 하림 같은 그런 기업같이 수직계열화 비즈니스 모델로 조금 더 확장성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농민들의 원물을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이 수매해 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택해서 저희 지역사회에서 좀 더 많은 공헌을 하고 싶습니다.